동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성장한 자매가 함께 살아갈 때에도 언니 동생의 역할에는 변함이 없는 건지, 언니가 잘 이끌지 못하여 동생이 방황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늦은 나이에도 언니로서 동생을 잘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매님들이라든지 형제가 같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같이 갈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서로하고 의논해서 뭐든지 풀어가야지만 같이 살수 있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의논해서 의논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풀고 나가야지, 의논이 안된걸 갖고 누가 한쪽에서 주장을 하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아무리 형제라도, 우리 부모님이라도,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면 의논해서 풀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의논 안 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면 잘못된다. 잘못된 거, 힘들어 오는 거는 꼬드시 내가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안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힘든 일이 안 생깁니다. 바르게 살았을 때. 잘못 살았으니까 힘든 거죠. 바르게 행동 안 했으니까 힘들고. 요까지 알고 이제 풀어가 보자. 자매님이 두 분이 같이 지내면 언니 말을 들어야 될지 동생 말을 들어야 될지. 지금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쳐다보면 요새 동생이 내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질량이 좋아.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동생 말을 들어. 근데 우리 언니가 더 합리적이고 더 질이 좋아.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되죠? 언니 말을 듣고 살아야 돼.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갑과 을이 있다. 우리는 둘이 있어도 갑과 을이 있고, 10명이 있어도 갑을이 다 존재합니다. 우리는 갑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힘을 키워나가고,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갑은 을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갑이고, 을은 갑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 너의 의무다. 근데 요걸 혼동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야기되죠. 을이 을질을 한다든지, 갑이 갑질을 한다든지, 요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트러블이 일어나고 서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같이 살라 그러면 갑을부터 먼저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갑하고 같이 산다라고 하면 지금은 갑의 말을 듣고 우리가 같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잘 풀리죠. 그러면 을은 항상 내가 모질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모질하지 않다면 절대 그 옆에 있는 갑하고 안 삽니다. 모질엔 뭔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힘을 받아가면서 성장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그걸 어긋나게 우리가 했을 때, 내가 똑똑하다고 내 방법으로 막 나설 때, 그때 우리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운 거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공부하라고 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이 살아도 되는데, 우리가 순번을 좀 정하고 서로를 이렇게 알아보고, 우리는 같이 그러면 의논해서 가자. 요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쉬워지죠. 그런 것들을 100일에 한 번쯤은 전부 다 같이 한번 또 잡아보고, 또 100일에 한번, 석달 만에 한 번씩 잡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고 또 합의 보고 가고, 합의 보고 간다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서로한테 도움되게끔 간다면 자연히 당신들을 키워주고 이끌어준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법을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의논하면서 간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의논하니까.
같이 듣고 의논하면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힘든 게 없어집니다. 아, 그 힘은 이 정법에서 스스로 그 힘이 생기게 만들어주니까. 아, 그 정법의 힘 대단합니다. 잘 쓰면. 아,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